지석진 부인 류수정 동안 미모. 지석진 부인 류수정 동안 미모. 지석진 아내는 연예계에 잘 알려진 미녀입니다. 개그맨들의 경우 미녀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석진이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석진 프로필. 지석진 나이는 1966년 2월 10일생입니다. 지석진은 대한민국 가수 출신이자 MC자 희극인입니다. 지석진 고향은 강원 정선군 출신이며 가족으로는 배우자 류수정, 아들 지현우가 있습니다. 지석진 학력은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지석진 데뷔는 1992년 1집 앨범 우란 오후엔 미소를 이라는 곡으로 가수로 데뷔를 했지요. 지석진은 유재석과 함께 오랫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능이 패밀리가 떴다와 런닝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석진은 런닝맨을 통하여 아시아 전역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지석진은 줄을 잘 선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MC를 통하여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유재석이 잘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지석진은 조금 과대평가된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석진은 이런 과대평가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이제는 런닝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닐까 싶네요. 지석진 아내 류수정. 지석진 부인 류수정은 잘 알려진 대로 너무나도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석진 아내 류수정 나이는 지석진보다 8살 연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석진이 1966년생이니 1974년생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실제 외모나 몸매는 이보다 더 어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석진은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지석진 아내 류수정과의 만남 역시 유재석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지석진은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서 유재석 씨 소개로 처음 만났다. 처음엔 나 혼자 좋아했는데 유재석 씨가 계속 밀어줘서 어떻게 약속을 정하고 만나게 됐다라고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지석진 부인 류수정 직업은 정선희의 코디네이터였다고 합니다. 유재석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석진 류수정은 2000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아들 지현우를 낳게 되었지요. 지현우는 지석진에게 늦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석진 이혼 위기. 지석진 류수정은 이혼 위기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석진이 2년 정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을 했다고 하지요. 일종의 아바타를 구입한 지석진은 마침 옆에 초콜릿이 있어서 아바타 이름을 초코라고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류수정은 우연히 지석진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문자를 본 류수정은 화가 잔뜩 나 지석진에게 주궁을 했지만 지석진은 이미 초코가 누군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문자를 받은 지석진은 게임 회사를 고소하고 싶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결국 게임 사이트를 기억해낸 지석진은 아내와의 오해를 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석진 이혼, 지석진 재혼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것 같네요. 가끔 방송에서 지석진 아내의 얼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때마다 지석진 아내는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최강동안 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석진이 정말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석진 유재석 1화. 지석진에게는 유재석과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연예가 중계 리포트를 함께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재석이 형 나 그만뒀어. 형 MC로 가려면 리포터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유재석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MC가 되고 싶은 마음에 유재석이 그만두고 3개월 뒤에 자신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유재석은 자기가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였더라며 반전 결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유재석이 지석진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함께 넣어주고 많이 밀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석진은 유재석이라는 절친 덕분에 좋은 기회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지석진은 20대보다는 40대가 되어서야 더 큰 인기를 끄는 방송 예능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능을 하기에는 조금 많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